원래 3년 전에 실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제 앨범이 나오면 자켓을 어떻게 찍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실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좀 마일드하게 그냥 화보처럼 여러분들에서 뉴트럴하게 아마 찍게 돼서 꽃을 나는 동경했음 날 그저 화려하게 치고 싶은 날 시작에 전부터 나 상상했었지 끝에 웃으며 박수 쳐줄 수 있게 나 소원했어 날 믿었던 게 다 멀어지던 때 이 모든 명예가 이제 멍해가 됐을 때 이 욕심을 제발 걷어가소서 어떤 일이 가구들 다 제가 좋아하는 가구들이고 제가 직접 가져온 가구들이고 앨범 무드처럼 편안하게 좀 즐기고 지금 한 10kg씩 뛰었는데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티가 나긴 하네요. 네, 차기 세 개나 됩니다. 너무 힘주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이왕 나오는 거 좀 힘주어서 하겠습니다. 내 마지막일까 전부 진결이 나 하나 열까지 다 이제 지긋한 가면은 언제 벗겨질까 예 민우 히로 민우 너무 힘주는 거 어떻게 해야 잘 살릴 수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얻었다 믿었던 모든 행복은 교차했나 No matter what's wrong 그게 뭐가 됐건 쓰다게 호우 자락을 붙잡고 뭔가 소해내던 기억 목소리 막힌 자들의 사회 난 여전히 침묵을 말해 이건 방패 관습과 도담에 모두 오해 편견들의 타겟 밤 같아나 너의 행가래 내 두 발이 여기 땅 위에 이름도 없는 곳들과 함께 다시 별에 가시 고소하게 발 밑으로 와주시고 목적 없는 목적지로 슬픈 줄도 모르고 그림자와 자신이 하던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 데스크는 이제 피엘 잔델의 오피스 데스크인데 앞에 이렇게 자기 취향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돼요. 제가 평소에 입는 제가 입는 청바지 진짜 갖고 왔어요. 수출도 제 거고 그림은 제 건 아닙니다. 아 이거 잘 앉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앉는 게 훨씬 나아요. 앉는 게 훨씬 나아요. 이제 남색과 블루인데 좀 더 진한 블루의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모노랑 이제 연장선이에요. 딩티크처럼 왜냐면 모노는 이제 색깔이 없고 흑과 백이었던 것 뿐인데 그 후에 제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색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색을 찾았고 그게 이제 인디고 색이랑 데님의 색이랑 나뭇바닥 색들 갈색과 블루 윤영근 선생님께서 엄버와 블루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고 이거를 같이 저랑 같이 공치시키고 싶었어요. 아 어렵네요. 제가 들어가니까 어려웠어요. 원래는 제가 없는 색이었는데 저는 이분의 경치에 이르려면 아마 못 이룰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저와 저의 청바지들은 앉아있는 거 이 정확한 장면을 이미 3년 전부터 예상을 했고 앨범의 첫 인트로가 윤강 선생님에 대한 트리뷰트이 중요한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그분이 시그니처의 작품을 만들기 직전에 바도기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직 저의 시그니처를 찾지 못했고 그
과정에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내추럴하고 따뜻한 그런 따뜻하면서도 강한 사람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 굉장히 오후 한 5시쯤에 이제 오렌지색 립과 몇 번 입어서 되게 바래진 청바지들, 그 다음에 수없이 그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블루, 이런 것들을 함께 경치하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제 테이스트와 제 미감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싶었어요. 끝났습니다. 너무 다른 분들이 다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제 생각 이상으로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정서가 얼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어떤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재밌게 촬영했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살도 많이 뺐으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 때 또 뵙겠습니다.